신명기 14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였고요. 지금 신명기 14장 16절 말씀부터입니다. 새 번역과 NIV로 봉독하고 있습니다. 16절 부엉이와 따오기와 백조와 The rear all, the red all, the white all 여기 백조를 그냥 white all, 그냥 하얀 부엉이과로 이렇게 영어에서 설명을 하였네요. 백조, 아주 예쁜 백조일지라도 그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17절 펠리컨과 흰물오리와 가마우지와 the nets all, the near spray, the cormorant 그래서 가마우지, 당마, 커머란트 이런 새의 새 종류인데요. 당하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커다란 새의 일종입니다. 18절 고니와 각종 푸른 헤오라기와 오디세와 박쥐입니다. The stork the stork, any kind of heron, the hooper, and the bat. The bat. 그래서 이 박쥐, 밤에만 그 동굴에 있는 그 밤에 붙어 사는 그런 박쥐, 이런 다 불결한 짐승들입니다. 고니라든가, stork, 각종 푸른 헤오라기, heron, 오디세와 박쥐.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결한 음식입니다. 19절 말씀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됩니다. All flying insects that swarm are unclean to you. Do not eat them. 기어다니거나 곤충들 날기도 하는 기어다니거나 날기도 하는 그런 곤충들이 모두 다 unclean, 부정한 음식이라고 깨끗하지 못한 음식이라고 flying insects, 모든 곤충들, all flying insects라도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깨끗한 날벌레는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But any winged creature that is clean, you may eat. 그런 winged creature, 그 새가 날개가 달린 것, 그러니까 날벌레, 그런 날개가 있는 creature, 그런 벌레 종류 등 날개가 있는 그런 새 종류라면은 그런 것은 먹을 수 있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이런 거 잘 먹지 않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클린 푸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보다도 훨씬 몸에 이롭고 좋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슴, 꽃사슴 같은 것도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 정결한 음식으로 정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다른 것보다도 정말 훨씬 100배 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슴 농장을 해는 것도 좋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라도 그런 꽃사슴 농장 그런 거를 해서 사슴을 키워서 그것을 사슴 고기를 또 팔기도 하는 것, 그거는 사슴과 노루와 꽃사슴, 들염소나 산염소, 들양과 산양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먹도록 해도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정말 정결한 음식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먹어야 할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